자, 문라이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검, 저는 건방스입니다. 어제 다 팔았어. 싹다 팔았고. 은행? 은행은 아직 연락이 안 됐구나. 대검은 던전에서 하나 주웠어요. 인센트. 낮에는 던전 못 가나? 봄에 상해온 것을 환영해 친구. 리노카의 최신이자 최고의 삼성이야. 상점이야. 네가 윌 맞지? 문라이트 주인. 난 줄리엔이야. 리노카의 소매상을 요청해도 고마워.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경쟁을 할수 있으면 좋겠군.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 재료 없을 때 얘한테 살수 있구나. 싫은데 안살 건데. 왜 삼? 더럽게 비싸게 파네. 마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남겨 먹는구만. 야, 적당히 남겨 먹어라. 마요애뇨? 과연 그럴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다. 3.75 3.75배 거진 4배 가격으로 파는구만요. 미쳤네. 아이고, 말로 감사합니다. 아이템. 그리고 여기 비밀방. 아, 아, 좋게 생각하자. 1층 파밍하고 가방 비우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아, 왜 떨어져? 저기 이제 먹었던 아이템. 아니, 은행으로 보내는 거죠? 은행이 아니라 마을로. 아니, 아, 판정 진짜 짜네 이거. 아니, 저 정도 판정은 좀 봐줘야지. 괜찮아. 진짜 까칠하네 판정. 아니, 저 정도는 그냥 봐줘야지. 겁나 까칠한 거 봐. 깡댐 틀이랑 상태 이상 틀이 있었죠. 다른 무기 만들 때는 상태 이상 트리도 타보죠. 은평 한옥마을 젠말공방님 반갑습니다. 2개 들면서 하나는 상태 이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야,
어차피 우물 나올 거니까 대충 했는데 우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속성 대감. 이제 마을로 싹 다 한번 전송하고 2층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달달한 상태 이상해. 아니 유도 왜 반대? 온천 다 탁해졌죠.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그렇지. 일단 요거를 먼저 쓰자. 피 조금만 차는 포션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피 많이 차는 포션을 써야지. 아! 목욕과 빨래를 한 큐에 해결. 요새 왜 이렇게 잠이 오지? 하도 늦잠을 자니까 그렇지. 뿅뿅뿅. 너무 늦게 자서. 아야, 아야, 아 유도 싫어. 아 막았는데? 아 뭐 어떻게 막았는가 보지. 파괴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예상될 때는 건방이 진짜 좋네. 이게 방패를 써보면은 가드하기 진짜 편한 애들이 있고 되게 별로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도 가드하기 편해. 아니 저거 아니 분명히 막는 사운드까지 났잖아. 이게 막는 사운드가 아닌가? 그래 막는 사운드가 아니구나. 그냥 방패 드는 사운드지. 더 많은 교체과 비밀을 찾았다. 시작과 끝 사이 숨겨진 곳이 있다. 저걸 맞네. 아니 방패 빨리 좀 들어. 그냥 캐릭터가 방패를 너무 늦게 드는 게 아닐까.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거 특히
주문서 중에 저거 뭐냐? 아, 요거 요거. 이거 무슨 얘긴지 알아먹기 힘들게 번역이 돼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번역이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SASA913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드 사운드인 줄 알았더니 맞는 사운드였던 거예요. 뿅, 뿅, 뿅. 뿅, 뿅, 뿅. 아, 미비기야? 튀어야 돼. 와와와. 이렇게 세냐, 미비 규제. 아, 회피 왜 이렇게 못해? 물량 먹고? 아니, 아예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 잠도 솔솔 오고. 자, 저주 해제. 이것도 저주 해제. 그리고 이거 포션을 먹고. 요건 장착하고. 겹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이런 거 겹치고, 값싼 거는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 비싼 것들로 인벤토리를 채웁니다. 아, 뭐야, 쟤 언제까지 공격해? 맞고, 탱탱. 요새 게임들 브금 안 좋은 게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브금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픽 안 좋은 게임도 조금 괜찮은 경우도 많고. 아, 잠깐만. 아,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어딨어. 나 들어와. 아씨. 어쨌든 온천 있어. 괜찮아. 이 정도 피격은 괜찮아. 죽은 것도 아니고. 아, 물 급속도로 썩어간다. 근데 온천 회복이 되게 빵빵해서 컨트롤만 잘하면은 물약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나는 지켜보고 있다. 빅 눈알맨이 날 보고 있다. 저거 잡을 수 있나? 아이템 가져가네? 양의 수연이요. 이게 제가 가드를 하면서 캐릭터가 약간 앞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몹한테 부딪혀서 그때 가드 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거 나뭇잎 내려치는 거 거기에도 공격 판정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가까이서 가드하면 두대 맞는 것 같아요. 아아
앞에 피가 나쁘다. 요런 애들은 카드가 낫고. 창이다. 비싼 거는 위에다 들어야겠다. 뭐가 비싸지? 이게 비싸지 않나? 숲의 과일. 그 다음에 비싼 게 유체용기, 국은, 국은이 제일 비싸네. 그 다음에 유체용기를 위에다 올려놓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은 몸에 지니세요. 아하, 아씨, 아 저거 비비는 애들이 제일 짜증나. 아 뭔 물음표 세 개요? 잠깐만. 언제 정리하냐 이거. 다 팔어. 젤리도 팔까? 젤리 팔자 그래. 보스도 있습니다. 어? 식물학 기록이다. 이건 들고 가야지. 어? 식물학 기록 4제? 4개? 미쳤네. 야 이거 꼭 들고 가야 된다. 야 너 비켜. 과일보다 구근이 비싸지? 근데 과일 2개면 구근보다 비싸겠지? 와 식물학 기록이 4개가 나오네. 칼날잎 요거 올만하는 거구만. 이거 팔까? 마법나무는 지금 아이템 만들어야 돼서 들고 있어야 되고. 단단한 잎 이것도 팔고. 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짠! 뿅. 속도가루 이것도 나름 비싼 거네. 그리고 물약재료라는 뉘앙스가 풍겨지는군요. 어쨌든 뭐야 다 보스야? 적당히 싸우다가 빤스러 나면 되겠지? 일단 싸워봅시다. 으에익 꿈틀거린다. 아 근데 프레임 되게 부드럽다. 아 이런 것들 잡아줘야 되는구나. 아니 식물이라면서요 왜 이동해. 잠깐만. 아니 뿔이 박혀있는 것들도 이동하는 게 어딨어. 뭐 패턴을 알아야 싸우지. 막았다. 이거 런닥인가? 방어구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잡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아이씨 꿀잡기 두 개 선발하게 돼 있네. 일단 보스딜을 하자.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반스런을 하고. 포션 다 먹었어 벌써? 아 더 챙길 수 있구나. 그러면 싸워보자. 포션 다 써도 되니까. 이게 일반 몹 잡을 때는 포션을 더 못 챙기는데 보스전은 안 그렇네요. 아, 충분히 잡겠다. 포션 없었으면은 못 잡았을 것 같은데. 포션이 열리다니. 이름 진짜 긴, 그러니까 닉네임 진짜 긴 분들은 거의 잘릴 정도로 길던데. 채팅방이 깨질 정도로 길더라고요. 아, 이거 열면 끝인가? 일단 식물학 기록 이런 것들은 다 들고 가야 되고. 아, 포탈 열까 그냥? 아 이거 좀 다 챙길 수 있게 해주지. 이거 버리기 아까운 것들만 모여있는데. 포탈 한번 열자. 아니면 저 포탈로 다 챙길 수 있나? 한번 해볼까? 비싼 거를 우선으로 챙겨보자. 이 중에서 뭐가 좀 싸지? 이게 5,000원짜리네. 이거는 일단 들고 가고. 비싼 것들. 그나마 뿌리가 좀 싸네. 이거랑. 포탈이 계속 열려있나 한번 봅시다. 포탈 없어지나? 없어지나 본데? 없어지네. 윌! 콜레망을 쓰러뜨리고 이제는 숲수소자까지.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 너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아. 너의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셨다면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야. 걱정이랑 비이성적인 자부심도 가지셨겠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우리 손자인 상인인데 소자를 죽였다니까 믿겨져? 할아버지는 너처럼 힘들 뿐이셨지. 그리고 마을이 요청한 대로 사막 던전들이 모두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어리석기. 던전을 닫은 건 이유가 있어. 추가적으로 새로운 상점 항목이 마을 게시판에 추가 있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거야. 항상 소자와 거리를 유지. 문라이터가 예전에 바빴던 모습을 되찾고 있으니까. 방어구 사야겠다 이거.
여기는 생각보다 괜찮네, 지금 상태가. 아, 근데 어차피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아, 골드가 없다고? 400원 없네. 야, 이거 꼬수. 400원 꼬수. 무기 뭐가 좋은지 저도 모르겠네요. 400원. 우리가 나미가 내가 투자해줘서 저 양반도 여기서 장사하는 거잖아. 400원만 깎아줘. 던전 한번 더 갈까? 던전 한번 더 가보자. 얘들 왜 여기 있지? 아이템들? 던전 2개 남았군. 어차피 밤일 것 같으면은 또 가자.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 한 프레임씩 찍은 것 같진 않은데. 뭘로 만든 거지? 아니면 진짜 한 프레임씩 이렇게 찍어 놓은 건가? 한 프레임씩 그렸다고 보기에는 프레임이 되게 많은데. 야, 자면 되긴 하죠. 근데 뭐 기왕 왔는데 애들 맛보기라도 해보죠. 딱히 손해볼 것도 없고. 뭐 오리너구리 같은 거 있네. 화염 상태 이상을 거는구나. 써봐. 건방이 단일 공격에 대해서는 진짜 좋다. 다다니트 앞에 서면은 쓸모가 없지만. 아, 저 그냥 이동하는 거야? 내가 어그로 안 끌어도? 여기 수마라 후오겠네. 새로운 던전 아이템도 확인해보고. 하나는 분명해졌다. 이런 던전을 수색하는 것은 돕기 위해 배열된다. 시스템 속에는 결함이 존재한다. 설계에 반하는 이상현상이 있다. 경비다. 그들은 생각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던전의 보물을 지키는 것뿐이다. 던전의 유일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경비를 배치한 존재가 누구든 던전을 설계한 이와는 별개의 존재일 것이다. 던전은 테마파크 같은 거고, 몹들은 이상한 애가 따로 뿌린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한 프레임씩 그린 건가? 아니면은 다른 걸쓴 건가? 그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이템도 다 보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던져봐. 탱.
침대는 샀는데 잠을 안 잤어요. 침대 한 개 사서 50더 줍니다. 물상 이 많은 프레임을 다 그리라니. 아하. 아니 저거 영창할 때도 비격한 게 어딨어. 아이 답답해. 저런 애들 창으로 쑤시는 게 더 나을까? 어디 뭐가 남아있지? 프레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놀랍네요. 아이 저거 패턴 짜증난다. 저 불 돌 때는 공격도 못하고.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저기 온천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어. 여기서 반스런 하는데 얼마 들지? 4,800원? 많이 드네. 아 뭐야 저런 공격도 있어? 와와와 별로 피하기는 안 힘들어 보이는데 엄청 세네 얘는. 아니 왜 가서 맞아줘. 아니 패턴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 모르면 맞아야지. 던전 안에서 죽으면 던전 안에서 얻었던 것들 다 잃어버려요. 저 위에 맨 윗줄에 있는 거는 안 잃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방어구랑 무기랑 다 새로 맞춰야겠네. 아, 뭐 어차피 맞출 거긴 하지만. 아 미믹이었어? 얘가 버프 거는구나. 야 너 일로와. 야 너 일로와 인마. 누가 그런 거 하래.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잘못했어, 안 했어? 미믹 왜 혼자 죽었어요? 여기 메뉴에 보면은 몸에 들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안 없어집니다. 낙사했어요. 여기 비싼 거 열자기 엔진, 강철 주괴 이런 것들은 몸에 지니고 있어야지.
열자기 엔진 강철 두 개. 자석 도구 인두 액체. 이것도 왠지 비싸 보이니까 위에 놔둬야겠다. 이러면 죽어도 비싼 것들은 건질 수 있어. 아씨. 아, 저걸 왜 맞아? 멍청아. 요런 애들 잡을 때는 건방이 짱인데, 다른 무기도 한번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말 가면 다른 무기 한번 맞춰보자. 근데 이게 건방 쓰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빨리 적응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 반대로 막았어. 아, 두 대 맞았어. 물량 먹어. 장판이 너무 오래 남아있다. 아야. 슬슬 세력이 없죠. 딴스러운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물약도 없어 이제. 피 세우고 위로 위로. 큰일났다. 방패 쓰는 거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무기 못 쓸 것 같아. 아야야야. 딴스런 각이. 저 아이템 먹고 올걸. 비싼 거 좀 챙겨왔겠지? 저거는 그렇게 안 비싼 아이템인가 보다. 상점 파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동의, 보감. 자석 도구는 조금 비싼 거야. 싼 거부터 일단 팔아보자. 얼마 날지 모르니까. 화산 한 100원부터 시작. 동의, 보감. 인화성 가루. 이거 약간 아이템 만들 때 쓸 것 같긴 한데. 이거 한 300원 하려나? 250원 해볼까, 일단? 반자석 모래 500원 해볼까? 아니야, 400원? 자기 코어 요거 한 200원?
하얀보석. 요거는 조금 비싼 거구나. 비싼 거는 천천히 팔고요. 어차피 밑에서부터 가격을 알아보는 게 편하지. 열자기 엔진이 내가 이번에 다녀와서 제일 비싼 거였구나. 상한가 2만 원이면은 만원 한번 해보자. 아니, 만 5천 원 해볼까? 만 5천 원부터 내려보자. 3천 원도 싸나요? 아,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하이롱이다님, 반갑습니다. 가격을 몰라서. 호갱. 중호갱. 조금 더 비싸게 받아볼까? 이게 3,000원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이전 던전에서 가져온 것들 팔아야지. 아이템 만드는 거 먼저 할까? 일단 점 찍어 놓고 필요 없는 아이템을 팔아야지. 엄청나게 모자라구만. 요거 오늘도 뛰어놔야겠다. 이전 던전에서 가져온 것들도 팔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해볼까? 젤리는 포션 만들 때 써야 되니까 놔두고, 식물 학기록 이거 싹다 팔아야 돼. 비싼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유제키소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석도구. 식물학기록 3번, 1번. 뭐야, 1번이 더 비싸? 희한하네. 3번, 2번 다 팔자. 방염천 비료. 들어오시오. 준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라시아이 마세. 빨리 아이템 사라 이것들아. 돈 내놔. 저 아저씨 장비 사러 왔네. 이것도 팔자. 훈련용인데 살까? 아니, 아이템은 안 보고 이것들이.
야, 인테리어 보러 왔어? 아, 이놈들아, 물건을 보라고. 아, 이거 비싸네. 아, 또 비싸네. 13,000도 아니야? 더 낮춰야 되네. 이거 왜 별표 떠 있냐? 이거 들고 오자. 이집안 삽니다. 그니까요, 이 마을 사람들 이상한 놈들 너무 많아. 도둑놈 진짜 더럽게 많고, 계산 늦게 하면 그냥 들고 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 물리치료해야 돼. 유체용기 1,500원? 훈련용 창, 이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네. 1,000원에 팔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1,000원도 좀 비싼가? 500원에 보자. 영양소. 사막 강철 판금. 5,000원부터 내려볼까? 아, 3,000원? 아, 4,000원 정도? 그러면은 이거 다섯 개 올리지 말고 하나만 올려보자. 팔렸네. 자철석. 요것도 가격을 몰라. 어쨌든 대충 1,200원 이렇게 올려보자. 아오, 비료 팔린다. 아, 도둑놈 진짜. 아, 양각. 야, 뒤질래 너? 야, 이리 와봐. 아, 손님들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매대 밖에서도 팔수 있나요? 아, 내 아이템 날렸어. 아씨, 뭐 뜯겼지? 아, 도둑놈 저거 잡아서 반으로 갈라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팔렸어? 아닌가? 아, 여기 있었구나. 손놈. 비료보다 싸니까 한 1,200원 하면 되겠다. 사강판.
2번이 10,000원이니까 사강판도 몇천원 하겠다. 아닌가? 3,000원부터 해볼까? 비싸지만 사가는군. 단조된 광철 다 팔고. 팔리네. 정확한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아, 도둑놈 또 왔네. 아, 도둑놈 저거 뚝배기 깨버려야 돼. 아니, 이집 주인은 던전 보스도 때려잡는 놈인데 저러고 싶을까? 던전 보스도 찢어버리는데 자기도 찢어질 거란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야, 이게 1,000원이니까 한 1,500원 해보자. 냉각된 용암. 이거는 3,000원보다 비싸네. 4,000원? 5,000원? 5,000원부터 내려볼까? 4,500원? 단열성 가루. 1,000원보다는 비싸네. 1,700원, 1,800원. 개량된 씨앗도 다 팔아야 돼. 500원보다는 비싸구나. 600원? 내열유리. 3,000원보다는 비싸. 한 5,000원? 6,000원? 5,000원 해보자. 창 500원에 싸구나. 아이고, 저것도 또 싸네. 괜찮아, 방리다매야. 장사 끝인가? 아, 도둑당해. 아, 내 돈! 내 4,000원! 비싼 것들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비싼 거를 많이 못 팔았네요. 육식성 식물 기록 5,000원. 한 4,000원 할려나? 4,500원 해볼까? 15만 골드가 모였습니다. 방어구랑 무기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건방 업그레이드 하려면 나무 하나 부족하네. 나무 단 하나? 소매상이나 거울로 아이템 가격 알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싸게 팔면 누군가는 싸게 아이템 사서 좋아하겠죠. 포션 만들자.
옆에 소매상 장사하는 거 보니까 주인공은 돈 벌만한 제목이 아닌 것 같아. 가상의 인간이 좋아한다. 자, 물약 바리바리 싸들고 던전으로 갑시다. 던전은 빠르게 돈다. 아우, 내 젤리. 아, 이걸 맞아? 활 하나 만들어서 저런 애들 맞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왜 아이템 안 먹어줘? 나만 떨어졌어. 점점 값비싼 아이템들이 나오니까. 써봐. 다음 층 빨리 2층 가서 비싼 템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아. 1층에 오래 있는 거보다. 다음. 아, 쟤는 아이템도 안 줘? 나 때려놓고 아이템도 안 줘? DGLDS님 반갑습니다.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생긴 게? 염색 물감 비싼 거 아니네. 야, 뭐 지금까지 먹던 것보다는 비싼 거지. 쭉쭉 진행하고 있어. 일로 와.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부딪혔는데 데미지를 줘. 억울합니다.
아, 저거 짜증나네. 날 뛰어다니게 만들어. 아씨. 3층이다. 더 비싼 아이템이 나오겠죠? 큰 공격도 막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연타를 못 막아요. 뭐야, 쟤도 낙사해. 야, 너도 낙사해 볼래? 황금 상자 취급주의. 취급주의는 요런 걸로 집에다 보내줘야 돼. 로켓 배송 요런 것도 싹 다 로켓 배송. 저주 풀어서 스택 쌓고 두 개 챙기고. 쭉쭉 파밍을 합시다. 저것도 막을 수 있네 근데? 에이, 건방패 되게 좋네.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다 막으면 되잖아. 잡기 되게 손가시다. 아, 너 좀 가만히 있지 않을래? 아니, 아, 저거 짜증나. 아, 뭐 이런 게다 있어. 쟤는 그냥 부딪히면 데미지 안 주는구나. 그냥 부딪힐 때 데미지 주는 애들이 있고. 가연성 액체 이 아이템으로 바꿉니다. 인화성 가루 같은 저렴한 아이템을 이 아이템으로 바꿔야지. 개꿀. 사막 강철 주게. 이것도 비싼 거네. 열자기 엔진. 취급주의 아이템은 침묵 걸어주고 비싼 거는 위에다가 정리합시다. 자기 코어 이거 싼 거지. 이거 놔두고 비싼 거 들고 간다. 저런 애들은 활로 잡아야. 와봐. 들어와, 들어와. 아, 한 마리만 들어와. 아, 씨. 하나만 들어와. 방패 개꿀인데, 애들 잡을 때?
개꿀. 이래도 건방패가 아닙니까? 아 맞다, 거울에 팔면 되죠. 왜 굳이 저기 놔뒀지? 거울에 파는 것도 귀찮아서. 베잉짱님 반갑습니다. 방제 라이트 노벨 마냥 상점 주인은 밤에는 뭔가? 괜찮네요. 건방진 녀석. 2배는 더 길어야죠. 하셀님 반갑습니다. 우리모님 반갑습니다. 낮에는 모기, 밤에는 나다. 뭐야 그거? 역겨워요. 흑. 아, 그냥 파밍이나 더 빡시게 하자. 귀찮다. 저런 잡템에 신경 써주기 귀찮아. 아야야야야야야! 아 너무 아프고. 아 얘는 왜 따라다녀? 저거 가드해야 없어지는구나. 아니! 잠깐만요! 안 돼요! 아씨. 개크지 같은 거. 다시 해. 아직 3층은 무리였다. 진짜 순식간에 죽네. 아, 너 일로와. 강해져서 돌아가라 해서. 아 얘들 짜증나 진짜. 우리가 생겨가지고. 빨리 다음 층. 다음 층 갖고 와 빨리. 여기서 맨 윗줄 빼고 다 사라집니다. 젠장. 뭐지 이건? 뭐 하자는 책이지 이거? 아 그냥 주는 거야? 땡큐. 적어도 만원은 하겠다. 아 너 누구야? 아니 님 왜요? 이거 잡을 수 있나? 안 되네. 깝치면 안 되겠다. 아! 저거는 던전에서 오래 버티고 있으면 나오는데, 오래 안 버티더라도 저렇게 던전에 있는 기믹 같은 거 발동하면은 제가 스택이 쌓이더라고요. 아 이거 또 죽겠는데. 야 튀자. 아! 아니 저걸 맞고 왜 죽어?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졸라 짜증나. 아이템만 주고 바로 치려고 했는데 땅에 있는 거 말고 죽는 게 어딨어. 빨리 방어구 맞춰야겠다. 무기랑 방어구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쓰겄네요. 아
아이, 진짜 저런 거 마냥. 너 그런 거 맞지? 어디가 일로 와? 이 업그레이드랑 인센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방어구. 또 죽을 뻔했네. 물약 먹어. 물약 왜 안 먹어지지? 물약 안 먹어지는데요? 왜? 왜 물량 안 먹어져? 아니 왜 물량 안 먹어져? 아이 물약도 날렸네. 아이 물약을 날렸어? 게임하기 싫어지네. 아이, 물약은 몸에 들고 있었어야지. 빨리 무기 새거 맞춰서 돈 벌자. 에, 몸에 안 들고 있었나 보네요. 너무 슬픕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두 번이나 죽었지? 빨리 무기 맞춰야겠다. 지금 다른 무기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닌데, 건방 빨리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 나 포션 없지. 도망가야 되지. 적당히 대충 반스를 합시다. 가방도 다 찼네. 집에 가자. 아, 이게 뭐야. 돈만 날렸네. 퇴. 저 이상한 주괴 같은 거 필요하고, 저 통나무 같은 것도 필요하구나. 저거 소매상 가서 하나 살까? 그렇게 비싸게 팔죠. 망했으면. 아니 배달해줘. 저
저거 내가 또 갖다 옮겨야 돼. 편의성이 엉망이구만. 합칠 아이템 있었나요? 아이고, 아, 못 봤네. 이번에 장사하면은 건방 업그레이드 할 돈은 당연히 나올 거고, 장사를 좀 잘 합시다. 저거 다음 티어 건방도 체크해놔야겠다. 마을에 도둑놈들 많은데 땅에 떨어진 건 안 죽어가네. 진열돼 있는 건 훔쳐가면서. 집 3개 저것도 필요한데. 아, 그냥 이 티어 던전을 한번 갔다 올까? 장사하자. 빨리 들어와. 자, 물건 사 빨리. 자, 철석. 내열 유리. 사막석. 내열 유리 한 8,000원 하나. 그러게요, 창고 정리 직접 해야 돼. 운 좋으면 완제로 나오긴 하죠. 운이 안 좋지만. 국은 넣어놓고 이런 거 다 팔자. 세일 저거 판매대 이용해서 다 팔아버릴까? 가격 설정 안 된 게 너무 많네. 별 모양은 제가 만들려고 점 찍어 놓은 아이템에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제가 상점에서 이 아이템 만들 거라고 표시해 놓으면 그 아이템 재료들은 저렇게 표시가 돼요. 그렇겠죠? 25%만 받는 거겠죠? 아예 도둑놈이다. 8,000원은 너무 비싸다고 하는군요. 6,000원까지 내려볼까? 6,000원 너무 내린 것 같은데? 7,000원. 아, 빨리 훔쳐 잡게. 하, 돌겠네. 7,000원 올리고 이거 4,500원 정도 하니까 이것도 4,500원. 이것도 4,500원.
되겠다. 돈안될것 같은 거싹다 세일 판매대로 옮기자. 재고 남는 거못 본다. 재고는 남으면 안 돼. 손해보다라도 팔아야지. 파는 게 남는 거야. 한금. 아니, 세일 판매대에 팔수 있는 것들이 없네. 시세를 아직 안 밝혀놔서. 과일 1600원보다 비싸. 팔렸다. 유채 도관 3000원보다 비싸군요. 4,500원 정도일까? 여기 최대가 2만원이죠. 아이, 도둑놈 진짜. 가루 2,500원보다 쌉니다. 1,600원보다 비쌉니다. 2,300원 정도 올려볼까? 세일하는 것도 저렇게 상하는구만. 오케이, 9개 다 팔았다. 38,000원. 식물학 기록도 팔고. 방어구 사러 오는 애들도 많네. 가게 확장을 먼저 할까? 근데 지금도 꽤잘 팔리고 있어서. 아, 돈 너무 비싸 죽겠네. 이거 500원도 안 해? 300원으로 해. 아까 300원 했었는데. 도둑놈이 훔쳐가서 가격 다시 설정했잖아. 하, 도둑놈 진짜 장사 방해하네. 사막석 3,000원보다 비쌉니다. 4,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산암을 내가 200원에도 안 팔렸으니까 자기 코어도 저렇게 안 비싸겠다. 자기 코어 200원까지나 주자. 7,000원에 온 거요? 확인해 볼게요. 1,800원보다 싸다고. 1,600원.
그러네요. 용암 4,500원보다 싸고 3,000원보다 비쌉니다. 3,500원부터 해볼까? 메추리란 것이 폭발한다. 크크. 오늘도 다음 티어로 갑시다. 뭐 다 팔자. 세일 판매대에 올려서라도 이거 팝시다. 아, 레제님 반갑습니다. 방제 띠용 1500원 이거 팔고 비옥토 아직 가격 측정 안했어? 1500원보다 싸네. 룬도구 호구 잡혔는데 이거 다시 팔자. 아, 룬도구 200원에 팔았어. 2,000원보다 싸고 500원보다 비싸. 편차 너무 크다. 1,000원이면 팔리겠지? 1,500원 해볼까? 적어도 전에 1,500원에 팔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대충 팔고. 호구다 호구. 물량 만들어서 던전 들어갑시다. 던전을 빨리빨리 도는 것이야말로 회전률을 높이는 것이다. 아, 무기 먼저 만들어야지. 그리고 방어구. 세일에 다 구겨놓자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낮에 판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 판매는 해야 되니까 그때 팔 수 있을 만큼은 파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돈 쭉쭉 날라간다. 돈 살독. 이거 하면 팁 증가 업그레이드 다 했고, 이거 하면은 가판대, 아니 진열장 늘어나는구나. 상인이 고객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야,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다음엔 저거부터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 싼 거는 그냥 저거 뭐냐, 가판대 넣으면 되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아, 이거 여러 개 만드는 방법 없어? 아까 포션 많이 만들어놨는데 던전에서 다 잃어버리고 왔어. 다음 세대를 위해 두고 왔다. 내 아이템. 뭐야, 왜 연골드 됐어? 제 쌈짓돈 어디 갔죠? 몇백 원 남아 있었는데. 딱댐이었나? 딱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돈. 왜안 주워져? 아, 그러네요. 돈 없으면은 보탈이 없네. 거울에 아이템 팔아서 3,000원 벌어야 되는구나. 차비가 없다니, 이럴 수가. 클리어는 지금 스펙으로는 무리인 것 같고요. 안 읽은 거 있었던가? 세상에, 이제 모든 던전의 밑바닥에 거대한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놈들이 무엇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다른 게내 시선을 끌었다. 새로운 괴물을 발견했다. 경비는 아니다. 초록 괴물의 주황색 변종이다. 오랜 시간을 보내면 나를 쫓아온다. 이 작은 주황색 괴물은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사막 기계 건설. 요놈! 빠르게 나에게 돈을 벗으라 이놈들아. 주인공은 마을 사람한테도 수긍하고 던전 몬스터한테도 수긍하고 수금력과 저 문서요? 이상한 글귀 있어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텍스트가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던전에서는 읽었었는데 여기서 귀찮아서 안 읽었네요. 최근에 저장 용량 부족은 이제 우리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료와 많은 도구가 실제로 매일 사라지고 있다. 경비 프로그램은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뭔 소리야 이게 대체. 빨리 무기를 다음 티어로 올립시다. 쟤한테 데미지를 입어. 가연 수양액체 이거 비싼 건데. 포탈 활성화됐습니다. 납땜 용인도였어? 좋은 거네. 저거 비싼 건데. 아야야야. 가방 슬롯 못 늘려요. 아닌가? 뭐 제가 알기로 못 늘려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니, 씨. 쟤는 저기서 에임도 좋지. 던전 몹들은 강력한데, 네. 주인공은 나이스. 그냥 이렇게 쌩으로 아이템 주는 곳이 제일 좋더라. 아이템을 드립니다. 집에 가자. 조금 더 챙길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급전이 좀 필요합니다. 가연성 액체 4,500원보다 비쌉니다. 5,500원에 올려볼까? 6,000원 해보자. 아이, 도둑놈 뭐 시작부터 오냐? 왜 이렇게 부지런해 도둑놈은 또? 일찍 일어나는 도둑놈이 비싼 걸 훔친다. 아이, 또 왔어. 쟤 방금 쫓겨난 도둑놈이잖아. 자식 근성 있네. 반자성 모래는 1200원보다 싸. 900원? 글쎄요, 도둑놈 잡으면 뭐 없나? 돈 같은 거 좀 안 주나? 동네 치안에 기여했는데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00원 해보자. 상점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기로 했죠. 아니, 900원도 안 돼. 750원. 사막석 4,000원 비싸대요. 3,500원? 3,800원? 아이고, 저거 싸게 팔았네. 갑자기 날개 놓친 듯 팔려.
4,500원보다 쌉니다. 4,000원 해볼까? 이거 아까 팔렸잖아. 왜 가격이 안 나와 있지? 아, 안 팔렸구나. 밑에 있구나. 위에 있는 줄. 아, 비싼데 산다. 도둑놈 일단 잡고. 아이, 도둑놈 또 똑같은 도둑놈이야. 지겹지도 않나, 진짜 저거. 도벽이 있나? 똑같은 애가 자꾸 오는 건가? 3,500원. 글쎄요, 다른 플랫폼에 출시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비싸다고? 이거 얼마지? 5,000원보다 비쌉니다. 7,000원 해볼까? 아유, 저 템값 좀 바꿀 수도 있지. 까칠한 놈들. 900원은 비싸구나. 700원? 아, 도둑놈 또 왔어. 3,000원보다 비쌉니다. 비옥토 1,500원보다 쌉니다. 1,250원보다 비쌉니다. 1,300원? 1,350원? 1,400원? 아,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만. 아, 진짜. 야, 너. 1,400원보다 싸군요. 뭐 거의 도둑놈이 이렇게 많어. 700원도 안 되네요. 500원? 500원. 도둑놈 4마리밖에 안 잡았네. 도둑 넷밖에 안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온것 같지? 다 도둑놈처럼 느껴지는데. 상점부터 업그레이드하고. 아, 이거 은행 해볼까? 돈이 돈을 벌게 하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낮에 해야 되는구나. 가게가 커지고 있습니다. 얘 느낌표 떴다.
왜지? 쿠로링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점 조수를 드릴 수 있어? 백화점을 원한다면? 이건 널 위한 거야. 다 해보자. 팁도 더 받을 수 있다. 하루 만에 가게를 두 번을 확장을 하는구나. 도둑 좀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잡아서 맨날 민트 초코만 먹여야 돼. 가둬놓고. 장비 같은 것도 언락이 됐나? 이번에 여정 갔다 와서 장비 좀 만들자. 파인애플 올린 민트초코. 조수가 훔친다고요? 물건 훔치는 조수까지 때려잡아야 돼, 이제. 대충대충 맞으면서 봅시다. 저런 애들 잡을 때는 방패가 진짜 좋은데. 건방 포기 못하겠다. 아이, 왜 버리고 걸. 여러분, 건방이 이렇게 좋습니다. 맞아도 될땐 맞는 게 낫죠. 아야. 맞디라는 게 돈을 더 쉽게 버는데. 굳이 어렵게 돈벌 필요가? 뭐야, 뭐야, 저기 어떻게 가? 왜 저기가 비밀방이죠? 야! 뭐야, 이거? 아니, 이런 게 어딨어? 폭탄 없습니다. 볼까? 분열은 깔끔했다. 위험한 중독자들이다. 이들은 영웅이다. 영광은 대단치 않게 여기며 아이템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쪽은 더 용감하다. 다른 한쪽은 더 지능적이다. 준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파인애플 햄버거를 팔았었다고요? 대단하군. 저거 초콜릿 햄버거 만우절 이벤트로 나오지 않았었나? 그거 초콜릿 햄버거 실제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영상만 만우절로 나온 거예요?
영국? 영국만. 2층 파밍하고 빠르게 말로 돌아옵시다. 그것만 해도 돈 충분히 벌 수 있어. 무기랑 방어구 빨리 단계 올려야 되고. 게임 캐릭터 되게 금방금방 커요. 온갖 이상한 것들은 프랑스에서 온다. 이번 달 보고서에 가장 귀중한 물건은 우리의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다. 오직 자율 경비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도구와 재료만 사라지고 있다. 저게 뭘 뜻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스토리를 저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아. 어쨌든 이 던전이 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거는 스토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별 관심 없어. 되게 빠르네 저거. 돈 버느라 정신없음. 괜찮은 상자가 안 나오네. 3층 가면은 더 좋은 아이템 줄 거야. 번역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거 다 위에 올려놔야겠다. 비싼 템들이니까. 싼 템을 밑에 놔둬야지. 그래야 죽어도 피해가 적지. 아, 왜 꼬였지? 피 훅 꺾이네. 아, 얘들 진짜 싫어, 이거. 때려. 하나, 둘, 셋. 하나. 됐다. 죽어. 좋은 거 좀 주고. 아이, 뭐 돌멩이들은 다 템도 그지 같다고 줘. 잡긴 힘든데. 상자에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자가 안 나오네요. 아야. 너무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온다. 비싼 거 좀
팍팍. 아니, 상자 왜 저렇게 빨리 엎어져? 너무하네, 진짜. 야, 상자, 내 상자. 아, 저렇게 빨리 없어지는 게 어딨어. 어쨌든 여기도 상자가 난다. 이건 먹어야 돼. 비싼 것들 났죠. 에, 무기 단계가 아직 났습니다. 여기서 파밍한 아이템으로 무기를 한 단계 올려야 돼요. 일단 파밍을 해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파밍 중입니다. 와, 이게 맞네. 어디냐, 일로 와. 가격 싼 템이라도 다 팔면 안 되고 조금씩 남겨둬야 되는 게 이게 또 아이템 복사해주는 주술이 걸린 아이템들도 있어가지고. 가격 낮은 아이템이라고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 물론 결국에는 버리게 되겠지만요. 아, 이거 봉인 풀자. 귀찮다. 납땜 용인두. 꽃이 한 번 넣는 소리, 돼지 몇 가는 소리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집중하고. 가드하고. 됐다, 황금 상자. 이 정도만 까도 약간 집에 갈 준비가 거의 돼가는 것 같아. 한 번 더 파밍하자.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더 파밍한다. 파밍 강행한다. 오케이. 데이터 기록 196. 이 빌어먹을 도둑은 정말로 효율적이다. 방 내부에 아무도 없다면 약탈당한다. 끝판단. 아, 애교가 보고 있어. 집에 가자. 애교가 쳐다본다. 상자에 6개밖에 못 갔네. 도둑이 플레이어일 지도요? 애교님이 보고 계셔. 이것도 열어야 되는데, 이거. 급전 땡길 곳 없지? 저거 낮에 열 수 있는데. 던전 가는 걸 한 타임 쉴까? 안녕, 위에. 내가 대신 아이템을 팔아줄 수도 있어. 30%를 가져가지만. 30%? 미쳤어? 저런 조수 필요 없다. 돈 미세 같은. 도둑도 제가 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이템을 팔자. 뭐 딱히 좋아진 게 없네. 아 맞다, 액세서리 깔아야 되죠. 어디 깔 수 있지? 넉넉한 팁을 얹어줍니다. 더 사야겠다, 액세서리. 액세서리 누가 팔더라? 어, 댕댕이다. 댕댕아, 지져봐. 댕굴. 말자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댕댕아 야옹해봐. 야옹아 멍멍해봐. 인센트 하자. 인센트 물약도 지금 사놓고 인센트 하면 방어력 올라간다. 근데 돈 없다. 물약을 먼저 만들죠. 나나나나 전략은 중대 문제다. 액세서리 누가 팔지? 저기요, 액세서리 파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 얘구나.
방문객이 대기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상점을 열수 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최대 방문객 수가 증가합니다. 도둑 확률이 감소합니다. 도둑 확률이 감소합니다. 상점 요청 물품의 납품일을 연장합니다. 도둑 확률 감소. 도둑놈들 다 쪽반해야 돼. 짜증나 죽겠어. 도둑 마이너스 50% 됐습니다. 이제 도둑이 절반밖에 안 나올 거야. 돈쓰러우세요, 여러분. 돈쓰러우세요. 우리 조수 뭐하냐? 어디 갔냐? 저거 1단계 보스잖아,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2단계 보스 몹이네? 아씨. 야, 조수야, 도둑 안 잡고 뭐하냐? 염색 물감 4,500원보다 쌉니다. 아이템이 모자란데? 똑같이 할까요? 가격 다르려나? 6,000원 아, 좀 깎아준다. 5,800원. 아니 왜 거기서 기다려? 아, 위에 사람 있어서. 쟤는 먼저 왔는데 뒤에 줄 서네. 4,200원이 비싸답니다. 4,000원. 그냥 아이템 파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한테 쓸모 있겠네요. 근데 30% 낫대요. 이거 완전 강도 아니냐? 화염보석 1,000원보다 비쌉니다. 1,500원에 팔아보자. 사막석. 아, 또 도둑놈이야. 진짜 혐오스럽다, 도둑놈. 유리 신혈대는 조금 비싸도 팔리나? 아, 진짜 도둑놈 50% 줄어도 한가득 오네. 도둑 때문에 짜증나는 것 때문이라도 판매 대리 할 만할 것 같아. 도둑 또 왔다. 아니, 50%가 줄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어딨어? 아이, 빨리 훔쳐, 잡게. 3,500원은 비싸구나. 또 왔어. 지겹지도 않나. 네, 물건 좀더 갖고 와야 돼.
살 것도 없네, 근데. 거의 뭐 커닝 시티 수준. 커 커닝 시티 커닝 시티 커 커닝 시티. 도둑놈이던데요? 아닌가? 의뢰도 있었나? 커닝 시티 커. 집 3개 저거 5개 사야겠다. 앞 카운터에 있는 사람 있었어요? 우라늄님 반갑습니다. 아 얘는 밤에는 없어? 자고 낮으로 가서 은행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얘네 왜 자꾸 느낌표 띄우지? 짜증나게. 너도 왜 느낌표 띄워? 할 말 있냐? 잠자고 마을 볼일을 보겠습니다. 장비 강화? 요거 사야 돼요. 집 세 개랑 나무 네 개. 별 붙은 거는 제가 저걸 만들겠다고 알람 켜놓은 거예요. 나무 4개였죠. 관록 같은 겁니다. 점 찍어 놓으면은 아이템 위에 별 표시로 표시를 해줘요. 저 철사 같은 거 3개 필요한데 저거는 소매상에 안 팔겠지. 팔면 사서 아이템 만들어 놓을까? 예, 안 타네요. 무기 다음 단계로 만들 수 있나? 그러네. 이러면 또 은행 못 만든다. 인챈트 할 돈은 되나? 인챈트 할 돈은 되는군요.
가게 열어서 이것들 다 팔고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 빨리 살아 이놈들아. 오늘 빨리 팔고 장사 접는다. 여기 있으니까 안 사는데. 게임 괜찮아요. 여기 넣으니까 안 사, 애들이. 부자 전용. 싹다 팔렸다. 야, 장사 접자. 장사 접자. 아, 다 나가. 오늘 장사 끝났어. 다 나가. 다 나가, 이것들아. 자고 일어나서 은행을 만듭시다. 조수는 하루 장사 대신해줘요. 그리고 30% 떼먹어요. 순 나쁜 놈이에요. 은행 경제의 중심. 고수염 자르고 있다. 은행이라면서요? 왜 길바닥에 있어요, 아저씨? 예, 전 에드워드입니다. 놀라운 마을 리노카의 새로운 주민이죠. 전 스스로를 중개인으로 부르길 좋아합니다. 전 자본을 거래하죠. 돈이 돈을 벌게 만드세요. 제 벤처 사업에 투자하시면 부자로 만들어드리죠. 사기꾼 아니요 이거? 지금은 다른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일일 후에 다시 방문하시고 사업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절해놓고 이제 튀는 거지. 인센트 해야 돼. 아, 맞다. 건방도 인센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없네요. 제 집도 없는데, 먹튀 아닙니까? 먹튀라, 먹튀. 입장하기 전에 여기서 녹화를 끊고